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오늘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7강, 복잡한 식의 인수분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했죠.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 않았고, 오직 복잡한 식의 인수분의, 항이 5개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강의에 초점을 뒀죠. 일반적으로 이제 항이 5개부터 선생님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일단 오늘은 그렇게 정의했고, 그 5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중학교 방법과 고등학교 방법으로 나눴어요. 일단 중학교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 항이 5개를 이제 예쁘게 순서를 재배열해 주겠다 이거죠. 순서를 재배열해 줘 가지고 뭐 5개를 재배열할 때뭐 3개, 2개 또 이런 식으로 뭐 재배열해 준 다음에 뭐 3개는 뭐 대각선 공식, 뭐 2개는 공통인수로 묶거나 그런 다음에 그 3개, 2개를 각각 인수분해한 다음 다시 또 야이를 합쳐 가지고 인수분해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항이 5개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 거냐면, 순서의 재배열을 통해서 인수분해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뭐 인수분해 기본적인 공통인수로 묶어라, 그리고 이제 대각선 공식,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뭐 제곱의 차, 합차 공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수분해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순서의 재배열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기본적인 인수분해 모든 공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인수로 묶어라, 이런 것들 다 사용해가지고 인수분해하겠다가 중학교 과정의 이제 스토리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중학교 과정의 스토리보다 고등학교 이제 과정으로 인수분해해뒀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제 시동주로 해결하자. 기억나시죠?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항식을 주임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 다음에 C, 윤동주 시인이 아니고 시동주, C, SE 바라보자 이거죠. 그 다항식을 바라본 다음에 어떤 문자가 사용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항식에서 사용된 문자가 몇 개인지, X만 사용됐는지, Y만 사용됐는지, Z만 사용됐는지. 예를 들어 그 다항식에 오늘은 문자 두 개만 했죠. 그 사용된 다항식의 문자가 뭐였냐? 바라보자 이거죠. X하고 Y만 사용됐다 이거예요. 시동주, 동생이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바라봤는데 X는 2차고 Y는 1차라면 Y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문자 Y가 주인공이 돼서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 인수분해했죠. 그리고 만약에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면 X도 Y도 둘다다 동생이 될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뭐 Y를 동생으로 해도 되고 X를 동생으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앞으로 수업할 때 X를 동생으로 풀겠다고 했어요. Y도 풀수 있지만, 즉 이런 이 시동주가 이제 고등학교 책에서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풀겠다 이거. 낮은 문자에 대해서. 그럼 왜 낮은 문자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푸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중학교 때 굳이 꼭 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각선 공식도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곱의 차도 합차 공식도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제곱의 차, 낮은 문자에 대해서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고차도 쓸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공식들이 차수가 낮은 2차에서 쓰는 공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쉽게 풀게 정리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차수를 낮춰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차수를 낮춰줘서 문제를 푸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보다 1차 방정식이 풀기 쉽고, 3차 방정식보다 2차 방정식이 풀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풀기 쉽다고 가정했을 때 차수를 낮추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완벽히 맞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고등학교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문제를 풀겠다. 근데 이건 고등학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말할 수만 있으면 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한 시동주, 윤동주 시인의 윤동주를 외우고, 그리고 시동주로 풀자 이거죠.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바로바로 찍다 보니까 좀 말하다 보면 좀 약간 완벽하지 못한 실수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제자님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 정리 마치고요. 저는 이제 문제집 만들고 이제 하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제자님들 응원하고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중학교 여러분들이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